무엇보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맞아들이게 된 삶은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없는 그런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중첩된 현실을 기본으로 살고 있게 됐죠. 줌을 통해서 원격 수업을 했을 때 멀미를 호소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 그 읽기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제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다들 자신의 몸이 이 새로운 디지털라이즈 된 자원과 잘 융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앞당겨지긴 했지만 도서관이 받아들여야 할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한다면 기존에 주로 대면으로 제공되던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서들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이라든가 서비스 개발 능력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은 시공간 제약이 없는 원격 강의를 더 선호하게 되었고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전문가라든지 혹은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말하는 그런 과학기술은 언제나 좀 미래를 향해 있고 그리고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말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 그리고 그것들의 커뮤니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 기술을 이용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이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과학기술을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도입보다는 그것이 도서관과 사서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서들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래 도서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고 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융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책을 저장하는 장소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책을 추천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인공지능 기술들은 과거에 사라져가는 그런 책들의 희미한 이미지들을 완전히 선명하게 복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가 완전히 되살아오는 공간이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특성과 성향 그리고 기술적 진보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는 나누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